단지 커피 한잔 하러 갔을 뿐인데 끊임없이 눈앞에 펼쳐지는 예상치 못한 즐거움이 있었던 곳. 2023년 2월 4일 토요일 탱자와 똑근오인연합 4인방의 여행을 마무리 지은 장생포 문화창고 이야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장생포 문화창고 3층 미디어아트 전시관에서 상영되고 있는 고래 꽃이 됐다라는 미디어아트 작품입니다. 10시에 시작해서 오후 5시 50분까지 상영되며 2022년 11월 29일부터 2023년 4월 2일까지가 상영기간입니다. 그리고 입장료가 무려 공짜입니다. 대한민국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탱자가 2017년도에 프랑스 아비뇽에 갔을 때 이런 비슷한 영상을 비싼 돈 주고 보러 들어갔었는데 대한민국에선 이런 공연이 공짜라니. 이거 뭐 탱자가 공짜 너무 좋아하는 게 다 들통이 나버렸네요. 탱자가 점진적 대머리가 되어가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탱자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이 음악 계단은 장생포 문화창고 6층에서 루프탑 올라가는 계단인데 이건 역시 공짜라서 탱자가 여러 번 왔다 갔다 해봤습니다. 탱자는 그냥 지관서가 장생포점이란 곳을 찾아갔을 뿐인데 가보니 6층이나 되는 장생포 문화창고, 아니 장생포 보물창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1층에서 6층까지 탱자의 안내에 따라서 쭉 한번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사진 찍는 게 맞다. 아, 요 뒤에 붙여있다. 여기 아마 앉아보고 그래. 두 가지 해주십시오. 마스크 끼고 한 번. 네. 안 끼고 한 번. 그래, 뭐. 그거 찍자. 그거 좋지. 그래, 하도록 할게. 그래. 녹아볼까? 아, 요거만 열다. 어, 이렇게 한번 보니까. 찍어 나와라, 그래. 그래도 일단은 갈 사진을. 오, 분위기 좋네. 야, 그래, 손 봐라. 네? 오, 분위기 좋아요. 야, 이거 상상을 세우고 말라. 그래도 인자 2층도 볼만했었는데. 뭔데? 아, 진짜 무슨 가게가 있대요. 맞죠? 그리고 4층에는 마자르 AR 미로 체험관이라는 전시관이 2023년 2월 3일 바로 어제부터 5월 14일까지 전시가 되고 있었는데요. 뭐 온가족 체험관이라고는 하지만 첫인상은 목욕탕 같았고 그냥 애들 놀이터입니다. 애들 부모들은 피로에 찌들려서 그만 놀고 가자고 하는데 애들은 여기서 날밤 셀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5층 구경을 하려고 올라갔는데 마침 해가 떨어지고 있어서 5층 구경을 못하고 얼른 6층 지관서과의 일행들 찾으러 올라갔습니다.
장생포 문화창고 1층이 카페 지강스가였는데요. 모든 것이 공짜인데 커피만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탱자의 이날 계획은 지간서가에 해지기 한두 시간 전에 와서 여유롭게 앉아있다가 가는 것이었는데 서남호수 공원에서 예상밖에 2시간만을 소진하는 바람에 일몰시간 딱 5분 전에 도착을 해서 사실 문화창고 전체를 충분히 구경하지 못했습니다. 조만간 한 번 더 올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독거노인연합 4인방 치과의사이자 심리학 박사인 사상가쁜 남다김 김장철 누구야. 연애도 못해 운전도 못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이 시부리기만 잘하는 주전부리 시부리 보사로 정. 오래간만에 친구 따라 나섰다가 건너라고 고생한 SNS 용타날쑥 대표 생날쑥. 그리고 균형 잡힌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진리와 탱자가 함께한 울산 장생포의 보물창고 장생포 문화창고 이야기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